존 싱어 사전트는 미국 국적이지만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나 영국 런던에서 사망해 유럽에서 주로 활동한 화가입니다. 집안이 부유했던 그는 남부럽지 않은 교육을 받고 여행도 자주 다니며 견문을 넓혔습니다. 후에 파리에서 초상화로 유명한 카를로스 듀랑의 제자로 들어가 곧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상화가가 됐고 상류층의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사전트는 더욱 유명해져서 최고의 초상화가가 되고 싶다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초상화 실력뿐 아니라 모델이 누구인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모델로 생각한 사람은 당대 프랑스 사교계에서 아름다운 외모와 세련된 화술 때문에 최고의 여인으로 손꼽혔던 미국 뉴올리언스 출신의 피에르 고트로 부인이었습니다. 고트로 부인을 그릴 수 있다면 단번에 가장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사전트는 부인과의 만남을 추진했고 마침내 25살이었던 그녀의 초상화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 모델이 아니었던 고트로 부인은 포즈를 잡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사전트는 연필 스케치와 수채화, 유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성을 30번이나 바꾼 끝에 그녀의 아름다운 특징을 가장 잘 잡아낼 수 있는 옆모습 초상화를 완성했습니다. 사전트는 기대에 가득 차서 부인의 초상화를 살롱에 공개했습니다. 당시는 살롱에 전시할 때 초상화의 모델 이름을 직접적으로 적지 않는 관습이 있어서 제목은 마담 X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고트로 부인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옆모습만 보고도 이 초상화의 모델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초상화가 공개되자 사전트의 기대와는 다르게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아 작품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가슴이 푹 파인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옷차림이 너무 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너무나 하얀 그녀의 살결이 창백해 보일 정도여서 죽은 사람을 그린 것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테이블을 짚고 있는 그녀의 오른팔 모양도 너무 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오른쪽 어깨끈이 흘러내려져 있는 것이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전라의 모습보다 흘러내린 어깨끈 하나가 더욱 퇴폐적이고 외설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초상화를 받아들이지 못해 어깨끈 부분을 수정하라고 주장했고 고트로 부인의 가족들은 그림을 전시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이 초상화에 대한 자부심이 컸던 사전트는 전시회가 끝날 때까지 그림을 고치지 않았고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사전트는 결국 비난을 이기지 못하고 전시회가 끝난 후 어깨끈 부분을 수정해야 했으며 파리에 남을 수 없어 영국 런던으로 도피했습니다. 이 작품으로 최고의 초상화가가 되고 싶었던 사전트는 최고의 스캔들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고트로 부인 또한 사교계 유명 인사에서 초상화 하나로 음탕한 여자가 되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고 평생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을 자기 인생 최고의 작품으로 여겼던 사전트는 런던에서 어깨끈이 흘러내린 마담 X를 다시 그렸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는 자신의 뜻대로 작품을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어깨끈을 수정한 작품은 작업실에 오랫동안 간직해두고 있다가 후에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판매했습니다.